플러그, 코일, 드라이버 벨트, 텐셔너, 아이들 베어링, 엔닥스, 보조탱크, 캡, 서머스캡, 월팽가스캡, 리어 크랭크시 교체하기 위해서 미션 탑 작하고, 엔진오일은 당연히 엔진마운트, 미션마운트, 프런트 로우암, 텐션스트럿, 스테빌라이저 링크, 프런트 쇼바, 타이로랜드, 프런트 쇼바 스프링, ZF 정품 미션오일, 펜, 리어 디퍼렌셜, 실, 리어 프렉시블, 리어 스프링, 리어 쇼바, 에어컨 컨덴셔, 에어컨 가스, 휠 얼라이먼트까지 700 정도 나왔어요. 아니 이거 저희 세척용품인데 파츠클리너라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일단 이걸 1차적으로 닦아놓고 파츠클리너 이게 이런데 기름 때는 확실히 버려서 전기차 버전이 끝물이 뒤에 리어 스테빌라이저가 없다고. 이거 15년식부터 없어요. 스테빌라이저 말하고. 네. 준혁이가 구해달라고. 준혁이 이거 있으면 하나 구해달라고. 정신적으로 언제는 뭐 없어서 승차감이 좋네. 어쩌는 또 없은 게 코너링에서 불안하대. 준혁이를 어떻게. 이 미친놈아. 설명해줘요. 응? 내가 설명해줘요. 이거요? 저 설명할 게 있나요? 이거? 찢어졌는데? 내가 바꿔야지 그럼. 여기서 미션 마운트도 교체를 해야 돼가지고 마운트랑 갈 때는 세트로 걸어주는 게 차 컨디션 올리는 데 제일 좋죠. 저는 포르쉐죠. 저는 포르쉐. 사주세요. 카이맨으로 만족할게요. 네. 이제 거의 다 뺐거든요, 지금. 특수 공구로도 잘 안 빠져가지고. 엄청 차이 나죠? 그러면 에어컨도 안 시원할 거예요. 안 식어가지고. 전기형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베어링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들 베어링까지 다 껴서 이제 후기형처럼 똑같이 고쳐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없던 부품이에요? 네, 전기형들은 다 이게 안 들어가요. 주행 중에도 지금 정차할 때도 많이 소리가 하체 소리 많이 났죠. 꼬리 많이 돌죠. 갔어요.
가스켓도 새 걸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걸 저걸 교체를 하고 누유 흔적이랑 세척을 안에 깨끗하게 싹 하고 오일팬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차이가 한눈에 봐도 보이죠. 진동을 못 잡아주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10만 넘어가는 근접하면 바꿔라는 바꿔라고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 안 올라오네? 야, 씨, 이 정도면, 그치, 나랑 비슷한 것 같아. 힘없는 중년이요. 야, 이거, 씨,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거? 와, 이거 부러진 지 진짜 오래됐나 봐. 용접해서. 와, 진짜 애프터는, 이런 것도 애프터가 다 나오는구나. 근데, 원래 이렇게 헐렁해? 이 키나 많아지 이러면 안 껴도, 안 키나, 키나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요만큼 보고 하는 건데? 여기에 껴지나? 아. 아, 미안해. 아씨. 가야겠다. 그라인더로 밀었나 봐. 브러쉬로 다. 브러쉬 자국이 있다고. 미안해, 그라인더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구나. 핸들 링크도 신품으로 다 붙이를. 오일 레벨 센서인데 다 불어가지고 이쪽에서 조금씩 누유가 있어서 신품으로 이제 따로 교체를 해드릴게요. 디페프 배달 가시는 거예요? 뭐 다기스 나는데 맨날 이거 무슨 화물차를 사든지 해야지 진짜 재규어도 이래 아 화물차야 다 테슬라 픽업 안 나오나? 그러면 좋겠는데 보시면 계속 회전하면서 이렇게 튀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미드나를 일단 교체해 볼게요. 신품.
523i 작업이 모두 완료됐어요. 정말 많은 작업을 해서 지금 정비 점검 내역서가 석장이나 돼요. 석장이면 진짜 많은 양을 한 거죠. 일단은 뭐 기본적인 메인터너스부터 시작해서 휴바 스프링도 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차고도 약간 낮았을 거고 잡소리도 굉장히 많이 났었을 거예요. 현재 이제 작업이 다 완료되었고 이제 출고 전에 마지막 시운전을 한번 하려고 해요. 같이 타면서 한번 영상을 계속 이어갈게요. 자, 한번 타시죠. 엔진 마운트까지 다 교환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는 차량의 진동 여부 먼저 확인하고 지금 주행 거리가 제가 30만 킬로예요. 30만 킬로면 정말 많은 거리를 운행한 거죠. 보통 30만을 타시는 걸 되게 놀라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F10 그 520D도 30만 킬로가 좀 넘었었어요. 가끔 영상에서 이 정도 수리하면 비용이 얼마가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700 정도 나왔어요. 어떤 분에게는 사실 차량 가격만큼 수리비가 나오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차량에 대한 어떤 특별한 추억이나 아니면 이 차를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실 차량 가액보다 더 많은 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컨디션만 좋아진다고 하면 수리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미션까지 내려가지고 뒤에 엔진 쪽 실까지 교환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오일을 안 새게 하는 게 목표였고 그 외에는 이제 하체 수리죠. 사실 하체 수리가 진짜 많고 엔진의 메인터너스 수리한 거예요. 차량의 진동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조용하고 상태가 만족스러운데 한번 주행하면서 느낌 한번 받아봐야죠. 얼라이먼트까지 다 본 거니까 이제 출고만 하면 되고 저 안전벨트 매고 있어요. 이 마이크 소리 때문에 이렇게 매는 거니까 안 맸다고 하시지 마세요. 쭉 달리니까 좋네. 올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 차 상태가 돈도 많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차 상태가 너무 부드러운데 달릴 때 굉장히 눈길에 미끄러지는 느낌? 하체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나네. 가솔린이 좋구나. 야, 진짜 엔진 필링 좋다. 휴바랑 그 하체 부품들을 다 같이 교환하니까 하체의 느낌이 굉장히 좋네. 야, 근데 진동 하나도 없다, 이 상태에서. 딱 진짜 진동이 이렇게 손을 딱 대고 있어야 시동이 걸려있구나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미션이 조금 만족스럽지가 않네.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감속을 하려고 엔진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가속하려고 할 때 그 갭이 너무 크니까 운전자가 약간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게 좀 있기는 한데 원래 약간 제트 미션 특성이 약간 그랬는데 이후에 나온 차들은 그게 조금씩 더 덜해지고 영민해지고 했는데 이 초창기 8단은 6단도 그랬고 약간 그게 좀 심했던 것 같아. 이게 와, 마이트가 더블 캡이 있네. 연료를 넣고 구동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 보면 지나가다 경운기를 보면 저걸 사고 싶고 게러지 하나 만들어 놓고 포크레인 하나 사서 가끔 흙도 이렇게 퍼보고 그렇다고 일하려고 막 흙을 푸고 막 그런 걸 하고 싶진 않고 취미생활. 취미로 오늘은 밭이나 갈아볼까? F10은 타보면 하체의 느낌이 좋은 차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수리를 싹 하고 나면 내가 타고 있는 G-body보다 훨씬 승차감이 좋고 물론 내 G-body가 휴바가 나갔어. G-body 빨리 휴바 갈아야겠다. G-body가 수리가 돼야지 재교를 AS를 보내는데 아씨 차를 빨리 사든가. 지금 이 얘기가 영상에 나가면 집사람도 다 알 거 아니야. 그때는 이미 차를 뽑은 다음일까?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제 마음대로 탈 수 있습니다. 버스도 안 돼 사고 싶어. 플러그, 코일, 드라이버 벨트, 텐셔너, 아이들 베어링, 맨박스, 보조탱크 캡, 서머스캡, 볼펜 가스캡, 리어 크랭크시 교체하기 위해서 미션 탈부 착하고 엔진 오일 당연히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프런트 로우암, 텐션 스트럿, 스테빌라이저 링크, 프런트 쇼바, 타이로드 엔드, 프런트 쇼바 스프링, ZF 정품 미션 오일, 펜고 리어 디퍼렌셜, 실, 리어 플렉시블, 리어 스프링, 리어 쇼바, 에어컨 컨덴션, 에어컨 가스, 휠 얼라이먼트까지. 어마어마한 여정이었어.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보람이 있다고 봐. 차주분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꺼번에 수리하고 나면 당분간은 큰돈 들어갈 게 없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걸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비업소에 와야 되는 시간적인 손실이 항상 생기는데 딱 잡고서 전체적인 수리를 해주는 것도 나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 사실 라이트 복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그게 아쉽네. 라이트 복원은 어디? 공돌이지. 공돌랑 광고비 안 주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잖아. 아니, 차생이라고 해야 되나? 30만이 돼서 회춘을 한 BMW 523. 오, 제목 좋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구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